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무난히 마무리됐습니다. 서로 이견이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난하게 이번 회합을 이끌었습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아무리 환대를 잘하더라도 만족도는 손님이 받아들인 것이 달라지죠.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의 접대와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정치인들이 원래 말의 성찬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방한이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든 다 정성을 더하면 다잘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눈여겨봐야 될두 가지 점을 이번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한미 사이의 간격입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과 방법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영어로 FFAD 방식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괄 타결식 빅딜 방식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은연 중에 드러내는 그런 한국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이자 방법은 good enough deal입니다. 충분한 괜찮은 거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북핵 해결 방식을 선호합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자 국내외 통신사와 가졌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서면 인터뷰가 가져온 한미 사이의 북한 핵을 둘러싼 해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오해와 우려와 걱정과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려 하듯 해명성 발언을 했습니다. 영변 핵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실질적 입구라고 판단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문장이 서면 인터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되면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더합니다. 혹시 한국 정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북한 핵 문제의 원칙과 방법이 수긍이라도 하듯 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더합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영변 핵시설 폐쇄는 하나의 단계이다. 아마 올바른 방향의 한 걸음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또 하나의 부연 설명을 더합니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딱 선을 분명하게 그어준 거죠. 근데 그 선이 더욱 확연하게 된 것은 그날 오후에 미국의 입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트위터로서 명확해집니다. 한미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트위트입니다. 또 하나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트위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까지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확고하다. 두 가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FFVD 빅딜 방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때까지는 유엔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한미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길에는 그 문제가 수면으로 노출되어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죠.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오울렛 초소를 방문한 장소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을 더합니다. 누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은 남북경제에 도움이 되고 화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한 이런 설명도 더합니다. 북한이 전방부대를 개성공단 북쪽으로 이전했다. 그런 부연 설명도 더하는 것이죠. 그 제재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거나 또 그런 종류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 사이에선 완전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 제재를 풀수 없다는 미국 측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은 좀 풀어주자는 그런 한국 측이 굉장히 많이 대결 구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 결정. 이번에 판문점 방문 때문에 많이 가렸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방, 포용, 투명성이라는 영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동맹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은 인도 태평양
태평양 전략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은 중국 측이 당장 기분 나빠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이에 청와대가 고민이 많았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가 주축이 되어서 중국의 팽창 정책을 억제하는 대중국 포위 정책입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하는 길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동맹 역할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문 대통령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 당시에는 항상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월트 드글라스 차관보가 서울을 방문해서 외교부의 북미 국장과 최초로 인도 태평양 구상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점이 문제였을 뿐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항해 자유, 해양 안보 수호를 위한 영내 국가들의 안보 협력 강화 협력제이기 때문에 원유 수송을 대부분 인도양과 태평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무임성자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동맹의 의무와 책임이란 점과고 그 다음에 중국의 압력이란 그 사이에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 중국이 다시 또 터집을 잡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중 협상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드처럼 대놓고 무리한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거나 하는 부분이 쉽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대단히 선전한 그런 방문이었고 100%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그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네다섯 차례 정도 강조되었고 또 동시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 이런 부분들이 뒤를 따랐기 때문에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양국이 이견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대단히 괜찮은 그런 모임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